오케이. 그래서 지우는 F의 4호 1, 2, 3 했던 거 F 1, 2, 3 했던 거 정리하는 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자 볼까요? 뭐라고 하면 되죠?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그렇죠.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이거 vision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n the living room은 여기 있어도 되고요.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해도 돼요. 끊어읽기 해보면 선생님이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그랬죠? 항상 누가다라 했어요. 누가다. 누가? 내가. 뭐한다? 본다. 그렇죠. 하다시 들어있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얘가 보다란 뜻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두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를 앞두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그 다음에 in the living room은 거실에서니까 이번에는 이 녀석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를 앞두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re? Where?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를 앞두고 싶으니까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했잖아요. 거실에서 뭐가 보이니? 근데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어디에서 너는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을 보냐가 되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가 되겠어요? Where do you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그렇죠. Where do you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아무 때나 막 이런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섯 가지 질문에 따라서 문장의 가장 중요한 누가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표시해서 요거 한 덩어리네, 요거 한 덩어리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계속해서 부엌에서 식탁, 냉장고, 그리고 싱크대가 보여요. In the kitchen, I see a table, refrigerator, and a sink. 그렇죠. Refrigerator 스펠링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R-E-F-R-I-G-E-R-A-T-O-R. 그렇죠. I see it. I see. 내가 본다. 누가다 만들었고요. 테이블, refrigerator. 아이고 여기 끊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데 쉼표한다는 게 잘못했네요. 그리고 refrigerator. 그다음에 and a sink. 아이고 노래를 부른다. In the kitchen. Kitchen 스펠링 한번 확인해 볼까? K-I-T-C-H-E-N. 그렇죠. In the kitchen. 부엌에서. 똑같아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된 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에서 식탁과 냉장고와 싱크대가 보이니 하고 싶으니까 Where do you see a table, refrigerator, and a sink?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문장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In the kitchen.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오케이, 계속해서 욕실에서 거울, 욕조, 그리고 변기가 보여요. In the bathroom, I see a mirror, 아니지. In the bathroom, I see a mirror, a bathroom, and a toilet. 그렇죠. In the bathroom, 부엌에서. In the bathroom, I see a mirror, a bathtub, and a toilet. 오케이, 화장실에서 보기만 하는 건데. 마지막 침실이 남았네요.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그렇죠.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오케이, 그동안 더 스펠링도 아주 잘 익혔고요. 키친 전번 시간에 틀렸던 거 이번에 잘 익혔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